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이번 시즌 정말 다양한 체크 패턴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는데 그중 가장 익숙하신 체크 셔츠 대량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체크 셔츠가 공대생 셔츠가 아니라고. 그 공대생 느낌이 얼마나 좋은 건데. 단품으로 이너로도 패셔너블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이번 시즌 하나쯤 영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모아본 체크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밈더 워드롭의 메이커스 커튼 체크 셔츠입니다. 코튼백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가볍게 단품으로 입으시고 레이어링 하셔도 편한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왼쪽으로 가슴 포켓 하나 있고 단추로 그걸 깔끔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체크 패턴의 셔츠로 패턴 간격이 좀 좁은 편이라 캐주얼하면서도 살짝 레트로한 감성으로 입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이비는 캐주얼하면서 편한 데일리로 활용하면 예쁠 것 같고 좀 더 레트로한 감성이 나는 버건디 컬러웨이는 그런 느낌 살려서 코튼 팬츠 혹은 뭐 누리 캐리 데님 이런 거랑 매칭해주시면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밀로의 옴브레 체크 셔츠입니다. 코튼백으로 부드러우면서 어느 정도 탄탄하면서 각이 사는 원단감에 적당히 얇은 두께감입니다.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어느 정도 각이 잡혀주고 단품, 이너 둘 다 활용도 좋을 것 같고 심플하게 왼쪽 포켓 하나 들어간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저희 모델 두 사이즈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각이 서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오버한 느낌보다는 살짝 루즈한 세미 오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옴브레 체크 셔츠 이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다가 체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인데 밝은 컬러와 어두운 컬러가 전체적으로 대비되면서 그래서인지 뭔가 살짝 경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셔츠는 심플하게 생지 데님을 활용한 깔끔 셔츠룩으로 입어주면 예쁠 것 같고 셔츠에 밝은 컬러웨이를 살려주면서 셔츠가 확실히 포인트가 되게끔 화이트 크림 계열 팬츠랑 캐주얼하게 입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발루트의 오버 실루엣 셔츠입니다. 아직 출시 전이지만 네, 제가 해냈습니다. 쪼르긋 쫄라서 샘플까지 받아냈죠. 컬러웨이에 따라 원단 차이가 살짝 있었는데요. 우선 멀티 옴브레는 폴리 레이온 혼방으로 폭은 부드러우면서 찰랑이는 원단감이고 블랙과 브라운은 샘플이기에 지금 기모 가공된 샘플을 보고 계시지만 정식 출시되는 제품은 기모를 제거한 깔끔한 코튼백으로 출시된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인데 축 쳐져주면서 좀 오버하게 가도 전혀 부해 보이지 않는 실루엣? 제 취향입니다. 옴브레 체크 패턴으로 스무스하게 컬러 체인지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멀티 옴브레 컬러 조합은 오묘한 컬러 조합으로 너무 예쁘더라. 포근하면서 찰랑이는 느낌이기에 멀티 체크의 톤에 맞춰서 베이지 브라운 계열 슬랙스와 매칭해주면 예쁠 것 같고요. 루즈한 실루엣이니만큼 카고 팬츠를 활용한 캐주얼 룩에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셔츠를 힙한 느낌으로 입어줘도 너무 예쁘단 말이죠. 체크 셔츠를 활용한 다양한 코디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Stalkers. 다음은 아티팩트의 마리에타 옴브레 체크 셔츠입니다. 코튼백으로 부드러우면서 조금 건조한 터치감에 살짝 각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두께감도 적당히 얇은 편이었습니다. 왼쪽 가슴편에 포켓 하나 있는 깔끔한 스타일로 세미 루즈한 실루엣에 너무 오버하지 않게 적당한 세미 오버핏이 예쁜 스타일이에요. 옴브레 체크 패턴으로 블랙, 블루 두 컬러웨이 모두 밝은 컬러와 어두운 컬러 대비되면서 중간에 그레이가 활용됩니다. 블루는 컬러감이 은근 포인트 주기 좋아서 캐주얼한 데님에 얹어서 포인트 룩으로 좋을 것 같고 블랙 컬러도 그레이 계열 팬츠랑 깔끔한 스타일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인더로우의 플레이드 체크 셔츠입니다. 코튼백 기모 가공으로 살짝 크리스피한 원단감 위에 폭은 부드러움이 더해진 느낌?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왼쪽 가슴 쪽의 포켓 디테일로 깔끔한 느낌, 루즈하면서 살짝 각이 잡혀주는 스타일로 체형 보완까지. 체크 격자 간격이 좀 좁은 편으로 네이비 브라운은 담백한 컬러 느낌이고 블루 블랙 컬러웨이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블랙 브라운 거기에 포인트 블루까지. 요게 전 좀 컬러 조합적으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담백하게 생지 과 매칭해주면 예쁠 것 같았고 캐주얼 워크웨어 느낌으로 카고 팬츠를 활용한 코디도 체크 셔츠 예쁘게 활용하는 방법이니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벨리의 치코 셔츠입니다. 코튼백 기모 가공으로 터치감이 정말 포근하고 부드럽고 설랑설랑 원단감에 적당히 얇은 느낌으로 엄청 가볍지만 포근해서 나이스해요. 왼쪽 가슴 포켓 있는 깔끔한 스타일로 편하게 루즈하게 떨어질 때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몸에 촥촥 감기면서 설랑설랑. 요 두 컬러웨이 요번 FW 시즌 잔잔한 이 분해 나는 룩으로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적당히 설랑설랑한 느낌이 있어줘서 설랑이는 블랙 슬랙스에 툭 걸쳐서 셔츠 포인트 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베이지 컬러감이 색감이 오묘하니 살짝 더 눈에 띄어서 좋았는데 치노 팬츠랑 찰떡궁합일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은 델디오의 울 옴브레 컴포트 셔츠입니다. 울 폴리온방으로 부드럽고 매끈 샤프하면서 찰랑이는 원단감이에요. 오늘 준비한 셔츠 중 가장 뭔가 터치감이 다르다? 살을 닿는 느낌이 얼핏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으로 단품 이너 활용 다 좋지만 이 제품 살짝 샤프한 맛이 있어서 너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포켓 없이 깔끔한 스타일로 은은한 옴브레 패턴, 민트 그린은 오묘한 컬러 조합이 우아 포근했다면 다크 네이비는 정말 정말 거의 블랙에 가까운 다크 네이비 톤과 그레이 톤의 조합으로 좀 우아한 느낌이 나네요. 민트 그린 컬러웨이는 보자마자 떠오른 건 그레이 슬랙스. 함께 찰랑이면서 입어주면 분해 펄펄 나지 않나요? 다크 네이비는 감성 슬랙스와 스니커즈 매칭해줘도 예쁜 포인트 셔츠 룩이 될 것 같습니다.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제가 코디에 주구장창 활용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도 드리려고 우르르 많은 브랜드 체크 셔츠들을 모아서 리뷰했는데요. 요 영상으로 원단감이나 피팅감 요런 게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제품들은 입어보셔야겠죠? FW 오니까 신나지? 오늘 추천드린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진행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예쁜 FW 신상들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품 대량 리뷰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참고할게요. 그럼 안녕! 근데 이렇게 좀 체크셔츠 입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있으면 좀 분위기 괜찮지 않아요? 약간 데이트하기 전에 남자친구 기다리는 느낌으로.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